자, 내 소중한 카라반 캠핑카 가장 빨리 팔고 가장 빨리 살수 있는 빨리 마켓입니다. 자, 고객님께서 또 매물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인기 좋은 녀석인데 없어서 못 파는 애였죠. 합의 사고 UL 한번 만나보러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영상 오른쪽 하단 버튼을 클릭하시고 상세 설명란에서 빨리 마켓에 접속하세요. 선글라스 낀이 외관, 이 외관 때문에 정말 인기가 좋은 모델입니다. 간지가 조금 나야 되지 않습니까? 얘는 이런 선글라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2016년 10월 4일날 최초 등록을 했고, 판매가는 고객님께서 2,850만 원에 내놨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매물 같은 경우에 저희 뭐 빨리 마켓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 이름 좀 팔면요 가격은 조금 깎아준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커플러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통째까지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 트렁크에는 LPG 가스통 플라스틱 타입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요런 애들은 고객님께서 웬만하면 주시니까 요거 뭐안 주면 어떻게 해, 내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 많이 들어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측면부입니다. 측면부 외관 눈으로 봐도 깨끗합니다. 화면에 담아질 줄은 모르겠지만 깨끗해요. 얘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2016년식임에도 불구하고 한 6년 정도 지났죠. 외관 상태는 깨끗해요. 요 옆에서 한번 쫙 비춰봐 주십시오. 이렇게 상태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빅풋 설치된 아웃리거 네발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야, 예쁘죠? 옆면도 정말 예쁩니다. 합의 사고 UL은 디자인이 기가 막힙니다. 루프 형 어닝 길게 툴렛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닝 LED도 이렇게 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덕트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냉장고가 있고요. 외부 수납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얘는 옵션이 이무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거의 새 것처럼 그래요. 양호합니다. 자, 외부 통합 아울렛 설치가 되어 있고요. 후면적에도 선글라스 중에서 조금 진한 아크릴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크랙 같은 거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요런 물때 같은 게 조금 있는데 요거 조금 신경 써서 지우면은, 열심히 지우면 지워지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깨끗합니다. 크랙 같은 거 없죠? 크랙도 없고 후방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70마의 9919. 자, 저희 빨리 마켓은 허위 매물 없는 중고 캠핑카 카라반 레저 문화를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다 오픈하니까 고객님 능력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으시면 확인하시면 되고요. 합의 사고 UL은 남들과 조금 다르게 얘는 뒤쪽에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있어요. 굉장하죠? 보통은 앞쪽에 트렁크 공간만 있는데 얘는 뒤쪽 트렁크 공간도 있다. 반대쪽 측면부입니다. 측면부도 그냥 심플하고 깨끗하다. 아크릴창 설치가 되어 있고, 선글라스 옆쪽에 이렇게 이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변기 카세트, 이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전 충전 인입구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참고로 이 매물은요, 고객님께서 캠핑장 위주로만 다니셨습니다. 정수주 입구 다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 살펴보러 가시죠. 내부 문을 열면요, 여기에도 블라인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좀 좋긴 한데, 누가 밖에서 똑똑했는데 이상한 사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탁 올려버리면 돼요. 별로 반갑지 않는 손님 같은 경우에는요. 쓰레기통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전동 스텝 발판이라든지, 스텝 발판은 없지만 요런 거 하나 깔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입구 들어서서 좌측이 쇼파 공간이고요, 정면이 화장실 공간, 우측이 침실 공간, 주방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저랑 같이 보시면 이해가 정말 빠르실 겁니다. 자, 입구에는 슬라이드식이 아닌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블라인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만큼만 내려오는 블라인드는 분명히 투도어 타입이죠. 얘가 투도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투도어 타입이 됩니다. 블라인드가 이만큼밖에 안 내려오지, 너 의심 같은 거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요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 반려견들 그리고 작은 아이들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먼저 쇼파 공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쇼파 공간, D자 타입의 쇼파 공간입니다. 제가 한번 앉으면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한두 명, 세 명에서 네명 정도는 충분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쇼파 공간이 나오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공간은 침실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침대로 변환했을 때두명 정도는 여기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중고 카라반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가구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합의의 가구 이 느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구 상태 양호하고요, 뒤틀림이라든지 어떤 데미지는 눈으로 확인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고객님께서 요런 짐들은 다안 빼가셨는데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고객님한테 요런 컵들은 주자라고 하면 요런 걸 그냥 안 주겠습니까?
가구도 보시면 이렇게 댐퍼 기능이 다 있어서 천천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답힙니다. 상부 수납장 댐퍼 기능 있고 가구 상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드등이 디귿자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애들이 밤에 되면은 정말 분위기 감성을 자극해 줄 녀석들이죠. 이런 옵션도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이 잘 팔린 이유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뻐요. 그냥 오면 한국 사람 취향에 그대로 맞춘 것 같습니다. 예쁩니다. 양쪽 두 편에 오픈형 선반 두 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서 아래 내리면 방충망, 모든 창에 방충망, 블라인드, 커튼 다 설치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일반 천재질이 아닌 이레자 가죽 느낌에 때가 잘 안 타는 소재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에도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자, 주방공간입니다. 주방공간 상부 수납함 상태도 괜찮아요. 상부 수납 괜찮고, 자, 이런 라면 부셔 뭐 테팔 엄청 많습니다. 이 매물에 차주가 되시는 분 이런 거 제가 차장한테 이야기가 부셔 안성탕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부 수납함을 여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안 열린다고 막 당기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 눌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무리 당겨도 안 열립니다. 요거를 요렇게 젖혀서 열면 돼요. 괜히 구경하러 오셨다가 이런 관계 뜯어먹어서 인수하니마니 이거 뭐 물려내라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접등 두 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창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충망, 블라인드까지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LED등, 조명등 예쁘죠. 이국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 수납장 합이 특징이죠. 하부 수납장 진짜 길고 깊습니다. 자, 여기에도 종이컵도 있고 집게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자, 이렇게 댐퍼 기능 다 들어가 있는 하부 수납판 눌리고 쭉 당겨주시면 깊은 하부 수납판. 자, 댐퍼 기능 딱. 주방과 위에는 스카이 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밤하늘에 별 볼 수도 있고 체감 개방감을 도와줄 스카이 창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스카이 창은 닫아버리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데 이거 열어놓으면 뒤지겠습니다. 자, 주방공간 맞은편에 옷장도 깊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트루마 가스히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옷장 가구 상태도 보시면 좀 양호합니다.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육안으로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6년 정도 지난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잘 되어 있다. 자, 화장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자, 화장실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변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설치가 되어 있고 니은자 타입의 거울이 있어서 좁은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보이는 효과를 줬네요. 여기에도 상부 수납함도 거울로 다 마감을 해뒀습니다. 화이트와 우드의 조화가 괜찮고요. 여기에도 하부 수납함이 있습니다. 자, 화장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요 바닥 쪽에 조금은 청소를 해서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1대 차주는 아닌데요. 이 차를 인수를 하고 나서 화장실은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장에 핵기창이 있어서 채광 환기를 도와줍니다. 주방공간 옆쪽에 보시면 긴 타워형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는 냉장고 열 때마다 느끼지만 냉장고 열었을 때 이렇게 냄새 크게 안 나고 깔끔하게 정리된 매물들을 보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차주분도 카라반을 타시면서 이런 거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팔리고 하겠죠. 냉장고 상태 깨끗합니다. 이런 걸 보면 차주분의 성격이 나옵니다. 도메틱 3웨이 냉장고 타워용으로 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도 수납할 수 있는 상부 수납 공간 자그만하지만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침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침실 공간 살펴보기 전에요, 얘는 공간 분리를 해줘요. 이렇게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아 죽겠는데 쇼파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엄청 술 먹고 떠들어 싸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싹 닫아가지고 모른 척하고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비 프리미엄 49 ULE 모델 같은 경우에는 11자 베드, 우리 호텔 이런 데 가면은 트윈 베드처럼 이렇게 11자 베드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이렇게 주무시면서 크게 터치 안 하면서 간섭 안 받으면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11자 베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지금 보니까 이 맞춤으로 해서 여기에 전기장판 한 개 놔뒀어요. 여기 애를 한 명 재우거나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게 필요하시면 차주분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좀 달라고 쫄라 보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거 좀 그냥 밖에 좀 해주세요. 밖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11자 베드는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갈비살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갈비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얘를 쭉 당겨주시고 여기 쿠션 높이 똑같은 걸 한 개 제작해서 올려버리면 얘가 침대가 일체형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차주분한테 제가 여쭤보겠지만 요거 만약 필요하면은 제작해서 쓰시든지
차주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차주분한테 얻어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전체로 침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모든 창에 똑같습니다. 모기장, 블라인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커튼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가구는 디귿자 타입의 가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독일 카라반 합이 얘는 가구가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가구 상태 한번 볼게요. 이거 관습이 생겼네. 가구가 뒤틀림도 없고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모든 가구에 댐퍼 기능 다 있기 때문에 툭 이렇게 내려버리면 딱 붙어요. 저절로 댐퍼 기능 다 있고 간접 조명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밤에 얘만 켜놓고 있으면 정말 예쁩니다. 기가 막힐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주무실 때 뒤쪽에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주무시다가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주무시다가요 이제 눈 떴는데 막 엉망이지 않습니까? 눈곱도 있고 이러면은 이제 사람 얼굴 보기 전에 여기 한번 보고 눈곱도 이렇게 좀 떼고 이렇게 해서 여보 일어나 이렇게 하면은 훨씬 예뻐 보이겠죠? 거울이 있다. 그리고 얘는 요게 좋아요. 요게 뒤에서 버튼으로 이렇게 불을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TV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브라켓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TV 볼 수도 있고 요 소파 공간에서도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자 베드 루프 쪽을 보면요 여기에도 자그마한 스카이 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핵기 창이 하나 있어요. 요런 거 자 캠핑 가셔가지고 밤에 별은 쏟아지고요 누워서 있으면 밤에 별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밤하늘의 별을 누워서 감상할 수가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 더우니까 빨리 닫을게요. 됐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네. 뒤쪽으로 좀 가주십시오. 자, 여기서 바로 해볼까요? 그래서 마무리 멘트 쳐볼게. 어떻게 앉으시고 이쪽으로 해? 네. 저기 잠시만 저기 잠시만요. 여기 있으면 뒤로 또 쏠리니까 2016년 자 이상으로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괜찮아요. 자 이상으로 고객님께서 위탁 판매에 맡겨주신 중고 카라반 매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매물은 조금 귀하고요 수요층이 조금 많은 매물입니다. 합이 495UL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얘 매물의 판매가는 이상으로 고객님께서 소중하게 타시다가 맡겨주신 중고 카라반 매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합이 495UL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고객님께서 내놓은 판매가는 2,850만원에 내놓으셨고요. 이 매물의 상세 스펙 옵션 내역은 저희가 구글 네이버에 빨리 마켓이라고 들어오시면 거기에 다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예쁩니다. 외관도 예쁘고 안에도 깔끔하고 예뻐요. 고객님께서 주로 캠핑장 위주로 다니셨고 이 차에 대해서 일대 차주는 아니지만 이 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화장실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는 거 요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매물이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차주분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다만 만원이라도 깎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더블아 빨리마켓 가면 피카도 있고 빨리마켓 가면 카라반도 있고 빨리마켓 가면 바이크도 있고 빨리마켓 가면 똥막도 있네.